감아싼 온무에 휴전선의 아침이 조용히 시작되고 밤을 지샌 초병의 눈에 DMZ는 평온하기만 하다. 하지만 꽃잎 하나 풀잎 하나 그 어떤 것도 무심히 흘려보낼 수 없다. 그 속엔 무거운 긴장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곳 휴전선 어느 곳에도 전쟁의 아픔은 없는 듯하지만 북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 그들의 움직임에 민감해져야만 하는 상황. 그것은 바로 전생들의 부모 형제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혈세이며 혈세이다. 북한의 식량난과 체제 불안이 고조될수록 건군 반세기를 맞는 우리의 국군은 더욱 강한 경계의 눈빛으로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 1946년 국방경비대로 출발한 국군은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우리 국군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군대로 발돋움했다. 짧은 기간에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낡은 무기와 헐거운 군화, 털털거리는 군함과 비행기로 이 땅을 지켜온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님과 선배들의 피와 땀의 대가였다. 그 피와 땀을 이어받은 이 땅의 후손들이 어두워진 휴전선의 밤을 지킬 준비를 한다. DMZ의 파수꾼들, 그들은 서로에게 묻는다. 여기 휴전선의 철책을 지키는 나는 누구인가? DMZ의 밤은 철책경비와 수색 매복 임무로 나뉜다. 60만 국군 어느 한 사람의 임무도 소홀한 것이 없지만 적과 마주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기에 DMZ를 지키는 이들의 눈매는 매섭고 행동은 야멸차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총기를 점검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 내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통문이 열리면 수색대원들이 비무장지대 안으로 하나둘 몸을 숨긴다.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곳. 이제부터 수색대원들은 머리칼마저 쭈뼛해져오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긴 밤을 지새야만 다시 통문을 나올 수 있다. 어제와 달라진 것은 없는지 어둠 속에 이들은 나라의 충성을 다짐한 우리의 자랑스런 간성들이다. 이곳에선 풀벌레 소리, 짐승들의 움직임 하나도 예사롭지가 않다. 사실 밝은 곳에서 보면 무심히 스쳐 지나간 것인데도 일단 움직이는 것이 발견되면 긴장이 되고 신경이 곤두선다. 이곳이 바로 DMZ이기 때문이다. 수색대원들이 DMZ 속에서 밤을 지샐 때 철책선에서는 또 다른 전우들이 철책의 밤을 지킨다. 때로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는 철책의 불빛. 그러나 저 불빛 속엔 감춰진 긴장이 있고 그 속에서 싸늘한 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면 어느새 아침 해와 마주 서게 된다.
50년간의 분단. 그 분단은 우리 국군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선 평화를 지켜낼 힘을 가진 군대가 필요하고 강한 군대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거듭되는 고된 훈련도 달갑게 받아들이는 젊은이들. 내 조국을 지키겠다는 소명의식이 모여 결연함으로 나타난다. 처음 DMZ로 왔을 때는 긴장과 불안뿐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던 그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속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되고 큰 산처럼 다가선 조국의 고마움을 깨닫게 된다. 지금 또 다른 대한의 아들들이 비무장지대로 향한다. 신세대라 불리는 이들에게 DMZ는 어떤 의미인가? 한 사람의 젊은이가 나와 가족과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이 땅의 참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건군 49주년을 맞는 우리의 국군. 국민의 가장 친근한 친구로, 이 땅을 수호할 강인한 군대로 이제 그들은 우리의 곁에 있다. 지금 이 시간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며 푸른 제복 속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건군 49주년 DMZ 멀지 않은 통일의 그날 소중한 유산으로 바쳐질 그 위에 우리의 값진 젊음이 호흡하고 있다.